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기한 맛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마네킹 팔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마네킹이 맞죠? 보통 한의원에서는 마비 환자가 오면 침으로 치료하는데요. 마네킹 팔뚝에 침을 넣으면 마네킹 손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침을 팔뚝에 하나를 놓아보겠습니다. 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네, 움직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를 더 놓으면 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데요. 미세 운동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침을 세 개를 동시에 잡고 동시에 자극을 줘보겠습니다. 마치 사람 손처럼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 신기한데요. 마네킹 손이 혹시 제 왼손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놀랐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이기는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러면 안경도 같이 벗었다가 써보고 침을 제거하겠습니다. 침을 제거하니까 마네킹 손가락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마술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마네킹 손이 맞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신기하고 재밌는 마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